삼성전자에서 손실 보신 분, 셀트론, 카카오, 네이버, 2차전지로 손실 보신 분들.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바보처럼 들고 있는 건 미련한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이번 환란에서 헤쳐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환갑이 너무 쓸 거예요. 삼성전자를 주변에 친구들이 얘기해서 고점에 매수해가지고 손실을 봤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팔아서 배터리를 샀더니 조금 올라가는 척 하더니 계속 떨어졌다는 거야. 삼성전자를 어디서 샀겠어요? 저 위에서 샀죠. 8만 원, 9만 원대 여기서 사가지고 3만 원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반등 나오니까 팔아가지고 여기서 배터리 갔더니, 삼성전자 저점을 잡은 이 자리까지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고. 2001년부터 20개월 정도 하락했거든, 20개월. 그러니까 삼성전자 저점을 잡는데 20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러면 이제 저점을 잡았으니까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들고 있어야지. 여기 가서 지금 잡은 배터리는 뭐냐? 에코프로를 잡았대요, 이분이. 에코프로를 여기서 잡았으니까 에코프로를 또 꼭대기가 또 잡은 거야. 꼭지 잡는 사람들은 꼭지 잡고 흘러내리다가 지루하면 팔고 또 꼭지로 옮겨간 다음 꼭지. 셀트론이 있었죠. 이 앞에서 셀트론이 있었다고. 그 다음에 나 이제 삼성전자 다음으로 꼭지가 뭐예요? 카카오잖아요. 카카오도 보면은 삼성전자 2001년 여기서 상투를 쳤는데 여기가 삼성전자 상투치인데 여기도 더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전부 카카오로 몰려갔죠. 카카오는 물렸어요. 자, 카카오를 보면서 여러분 이번에 배터리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제일 중요해요. 낙폭과 대하면 반등 좀 나옵니다. 낙폭과 대하면 반등 나옵니다. 이 반등을 잘 이용해서 나오셔야 돼요. 이 반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지금 살 때야 지금 또 살아 들어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추세가 꺾이면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거는 작고 반등은 작잖아 봐. 반락은 깊다. 쓰세요, 써. 이건 써야 되는 거야. 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반등은 크고 반락은 얕다. 반등은 크고 조정은 얕다는 얘기. 여러분이 사야 되는 거는 말이야, 근데 상승편에서 사야 된단 말이지. 주가는 언제나 이런 모습이 돼 있어. 상승하는 국면과 하락하는 국면. 카카오를 보면은 상승하는 국면이 끝나고 얼마나 시끄러웠어. 그리고 전문가들 유튜브에 나와서 얼마나 또이 종목 떠들었냐고. 근데 그때부터 1만 원씩 흘러내리잖아. 근데 카카오도 많이 빠졌어, 이제는. 지금 이제 카카오 나쁘다 소리는 하면 안 돼. 차라리 배터리보다는 카카오가 나을 수도 있어. 많이 빠졌으니까. 에코프로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 에코프로는 이제 첫 번째 반등 나오는 자리니까. 여기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지. 챙겨 먹어야지. 빠져나와야 돼요. 반등 나올 때마다, 반등 줄 때마다 빠져나오는 기회를. 왜냐면 배터리가 나쁜 게 아니라 좋은데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주가는 조정을 충분히 해야.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 보면 이제 첫 번째 국면이 흘러내렸죠. 지금 반등이 나와도 내가 보기에는 29만 원? 29만 원 가면 많이 갈것 같아. 그 국면이 어디냐면 여기 가면 또 걸릴 거라고. 27만 원, 28만 원. 여기 오면은 여러분들 이게 맥힌다고. 이게 또 매물 맞아요. 공매도가 거기 가면은 이제 또 때리기 시작할 거라고. 공매도가 이제 또 먹었으니까 오늘 환매하느라고 세게 좀 들어놨지만, 공매도가 이제 내일까지 또 세게 나와보세요. 2차 전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2차 전지가 흥분을 했지. 그래서 이 우리 동네 혜영 씨라고 아마 7월 달에 시동생이 막 2차 전지 사야 된다고 막 그래갖고 샀는데, 그 시동생이 또그 시누이 차살 돈까지 내가 대신 해준다고 가꾸라고 차살 돈을 튀겨가지고 차살 비싼 거 사자고 대신 맡겼는데 또그 박살 났다네. 잘 들어. 남이 돈을 해준다고 얘기할 때 상투야. 상투인 조건이 여러 가지. 첫째, 장기 투자한다고 할때 상투야. 장기 투자한다고 저 카카오는 안 그랬냐? 삼성전자 카카오 장기 투자한다고 안 했어? 부자 아빠가 이제 조종 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막 안티 쓰는 사람 많을 때. 그건 아직도 내려갈 일이 많은 거야. 그 꼭대기에서만 그렇게 나오더라고. 한참 빠지면 이제 주둥이 딱 다물고 조용히 저 사라져. 제일 중요한 건 남이 돈을 해준다고 하는 놈. 유튜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강의 들으면 여러분들 물 먹어. 자, 오늘 종목 몇개 치면서 보자고. 7월 23일이 에코프로 BM이 고점이야. 이날이 58만 4천 원이라고. 지금 얼마야? 오늘도 24만. 절반이 안 했어. 이제 반등 나오니까 또뭐 되게 많이 갈줄 아는데, 여기 가면 맥혀, 여기. 27만 8만 원 가면 맥히니까 거기를 잘 보고 있다가 반등 나올 때. 그래서 이 주가는 대칭이 대칭. 이쪽 편 모습을 그려볼 거라고. 배터리에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질러서 그래. 포스코 온정은 100만 원 가지. 근데 단기에 15만 원짜리가 76만 원 갔잖아. 조정 받아야지. 포스코는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조정이 얼마 오더라도 참아야지. 아니면은 여기서 신용 걸었거나 융자 받은 사람들은 빨리 손절을 5%로. 그리고 아직도 배터리가 뭔지 모르고 있는 것들, 배터리에 목매놓고 있는 것들, 니들은 다 깡통이야. 주식시장 떠나야 돼. 정답을 말하는 사람 있잖아. 다 사기꾼들이야. 주식의 목표치를 정확히 말하고.
그런 말에 듣지 말라고. 주가는 조정하면 어디까지 올지 모른다니까. 카카오가 말을 하는 거야. 야, 카카오 몇 프로 빠졌나봐. 고점 대비. 카카오 4만 원 찍잖아. 그러면 몇 프로 빠진 거야? 17만 3천 원 나누기 4만 1천 원 해봐. 그럼 얼마 나오나? 그럼 몇 프로인가 보라고.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 듣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아직 초보자들이지. 아직도 밧데리 믿고 있고, 밧데리가 갈 때 가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조정하고 간다. 삼성전자도 한번 갈 때 보면 75% 빠져. 10만 원짜리가 2만 5천 원까지 빠지는 거야. 50만 원짜리는 얼마까지 빠질까? 12만 5천 원.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카카오가 말을 하고 있잖아. 그냥 바닥 나오는 게 아니다. 한번 시끄럽게 떠들었으면 조정을 오래 받아야 된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좋아했던 건 셀트리온이야. 셀트리온도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목표치에 나오면 상투야. 나는 벌써 7월 달에 밧데리가 조정이 왔다고 다 얘기해줬어. 두 달 넘어갔는데 이제까지도 밧데리. 그지? 밧데리는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자, 잘 들어야 돼. 조정 들어오면 쉽게 본전 안 줘. 그냥 죽어가잖아. 반등 조금씩 주면서. 봐, 반등 요거 조금 하고, 반등 요게 조금 하고, 반등 조금 하고. 요런 밧데리도 마찬가지야. 요런 반등 하면서 빠질 거라고. 주가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남의 돈을 그냥 처먹으려고는 도둑놈 심보야. 회개해, 정신 차리고! 주식시장이 어디에 돈 퍼가는 데인 줄 알아? 둘 중에 하나, 깡통 나고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나든가. 너한테 말해준 그 목표치 말해준 새끼들 다 사기꾼이라고. 아무 놈도 믿지 마라. 그 새끼들 책임질 거야? 이미 개작살이 났잖아. 이 셀트로는 보니까 고점이 2000년 12월이야.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삼성전자가 상투를 쳤어. 2001년 1월 달에 상투 쳤잖아, 삼성전자는. 거기부터 개인들이 얼마나 열광을 해서 한만한 세월이 있는데. 삼성전자도 봐, 이쁜 반등 한번 하면 또 빠지잖아. 반등하고 더 많이 빠질 테니까 이번 반등할 때 잘 정리 잘 하든가 좀 비중을 좀 줄이든가 해야 돼. 걱정이 내가 조사해 봤더니 융자들을 많이 받았어요. 주식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남의 돈을 처먹었다고 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 다음에 카카오잖아. 차고차고 죽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사야 되는 건 카카오나 삼성전자가 가리키는 거는 바로 여기 있잖아. 바닥. 바닥에서 날라갈 때 사야 되는 거라고. 여기 있는 종목을 지금 담아야지. 그럼 여기 있는 종목이 지금 없냐? 보여줄까? 여기 있는 종목들 지금? 밧데리 조정받으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 볼까? 꾸준히 올라가잖아, 지금. 자, 월봉으로 볼까? 밧데리 너 꼼짝하지 마. 이러면서 지금 밧데리는 뒤로 오는데, 이 어려운 장에 9월, 10월에도 올라가. 자, 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제비금융지주. 이거 봐라. 4개월 동안 올라오고 있잖아. 야, 여기 7월이잖아. 7월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어. 밧데리는 여기부터 뒤로 빠꾸 해. 밧데리 끝나자마자 바통받고 딱 올라가는 종목들을 사야지. 이런 거 안 가지고 있으면 어디가 주식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키움증권 뭐라고.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거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팜 시스템 공부를 해야 이런 게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장인 앞으로 가는 종목은 가고 있다는 걸 이건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건 어제 그저께 샀는데 상이 두 방 나왔어. 6천원 줬는데 오늘 만원 찍었네. 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이런 데 사고, 눌림목에 사고. 근데 가는 종목은 가고 있다는 거야. 유튜브에서 공짜 정보 들은 게 공부인 줄 알아. 그건 공짜 정보야. 그런 거 백날 해봐. 가는 종목이 이렇게 세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장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잖아요. 보수권 후속주를 잡아야죠. 이렇게 장이 힘들게 어렵게 조정하고 나면 주도주가 바뀌는 거라고. 신성절대 같은 건 얘기하지 말고 지금 많이 올라가서 팔아먹고 나왔어 우리는. 이게 하수 생각이라고. 아,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무슨 신성델타 얘기를 해. 신성델타 여기서 잡아야지. 이런 데서 신성델타 얘기하는 거지. 이런 데서 얘기하지. 많이 올라가는 데서 신성델타 얘기하면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건 다 하수들이야.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목을 연구하는 거는 여기 있는 걸 찾아야 돼. 여기 있는 거를. 월봉으로 보시라고요. 그림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바닥, 바닥. 멀면 팔아. 멀어지면 파는 거죠. 밧데리도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책을 한 구절 읽고 가야 되는데. 초보자가 준비 없이 주식을 하면 99% 손해본다. 초보자들 잘 생각해. 본인이 주식시장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표가 누가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아저씨 얘기 듣고 지금 주식 샀으면 다들 물먹은겨. 그래서 공짜 정보는 공짜 정보다. 공짜로 지금 밧데리 사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 쪽박 찼잖아. 앞으로 밧데리 봐. 조정 더 받아야 된다니까. 이 정도 조정해가지고 안 돼.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이 질렀기 때문에 그래. 기간 조정이 받아야 되니까 비중을 조금만 가지고 가야지. 밧데리 사도 1% 미만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팔자를 고치려고 몰빵 쳤잖아요. 가장 믿을만한 게 가장 나쁜 주식이야. 인기가 너무 올라가고 집단화되고 사람들이 다 미쳐버렸어. 그래서 조정 들어온 거야. 너도 미쳤잖아. 너도 밧데리 몇 개 안 보였잖아. 다른 주식 다 버리고 밧데리로 몰빵 쳤잖아. 그럼 끝난 거지.
그래서 저 좋은 주식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잘 들어요.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배터리 충전하고 가야죠. 충전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저기 현대차나 기아차는 시발유 넣고 가니까 그냥 금방 가는데 배터리는 시발유 넣어도 가는 게 아니라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식처럼 해보지 않은 나의 친구가, 나의 배우자가, 나의 가족이 이야기할 정도로 유의미한 종목이면 시장에 참여한 대부분이 주식 안 하던 사람들, 우리 친척, 일가들이 떠들어 대는 종목이 있으면 그 주식은 못 간다는 거야. 너도 나도 다 사버리면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잖아. 지금 배터리가 왜 못 간 줄 알아? 살 사람이 없어. 다 사버려가지고. 주식은 투자자의 심리를 깨뜨고 있으며 아무도 그 주식을 거들떠보지 않던 시기에 미리 주식이 바닥 언저리에서 조용히 인고의 시간을 버텨온 투자자에게만 오랜 세월 기다림의 보상을 준다. 종목 진단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이제 반등할 거예요. 에코프로가 많이 빠져서. 근데 월봉 보니까 별로 빠진 것도 없네. 그지? 왜냐면 카카오로 보니까 월봉 보면 어때요? 많이 빠졌지? 그럼 배터리도 앞으로 멀었지. 월봉 봐. 이제 조정 조금밖에 안 한 거야. 이제 월봉이 떨어졌으니까 약간의 반등을 할 거예요. 이것도. 130만 원에서 지금 80만 원대까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0만 원대까지는 반등할 수도 있겠죠.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반등이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비엠은 약해. 에코프로보다. 다들 에코프로 BM을 안 사고 에코프로를 샀더라고. 1등은 비싸서 못 사고 싼 걸로 샀어. 그래서 이게 더 무거운 거야. 더 나쁜 거야 이게. 에코프로 BM이 카카오처럼 더 많이 조정을 갈 가능성이 있어. 그 다음에 카카오. 카카오는 이제 많이 빠져서 이제 뭐 더 빠지더라도 그냥 이제 보유해야지. 월봉 보면 장기평선 뭐 하단부에 들어오면은 이제 많이 빠진 거야. 장기평선 하단부에 들어왔어. 이제 카카오는 나는 차라리 배터리 팔아갖고 카카오로 가는 게 낫겠다. 금양도 이제 더 갈 때 더 가더라도 그만 먹어야지. 에이, 나머지는 이제 세력들 잡수라고 그러고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이 정도 먹고 나오는 거지. 그걸 하늘 끝까지 다 먹으려고 그래? 그럼 그만 먹으면 될 것 같아. 자, 삼성전자도 이제는 뭐 조정 많이 했으니까 이제 보유 관점. 자, 엔소프트가 2만 원부터 내가 추천했던 종목이거든. 바로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이런 떨어지는 자리, 이런 자리 사는 거, 이런 자리 사야 돼. 자, 월봉으로 볼게요. 생김새가 보세요. 장기평선 하단부에 사야 돼요. 이런 데 사야 돼. 위로 올라가서 이런 데를 사면 다 물 먹어요. 그리고 한번 꺾이면 그 방향으로 오래 빠져요. 100만 원에서 꺾였는데 지금 얼마? 20만 원 왔잖아요. 한번 꺾이면 뒤지는 겨. 포스코 홀딩스가 빠졌네. 포스코 홀딩스는 우리가 13만 원 사고, 15만 원도 사고, 22만 원도 사고, 요 30만 원대까지 막 데이터 샀는데 배터리 요 버블 날 때 같이 이번에 개인들이 많이 질러가지고 15만 원짜리가 75만 원, 76만 원 찍었잖아요. 그 모양이 또 근데 너무 삼성전자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40만 원은 구경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포스코 가진 사람들은 좀 양반이죠. 비중이 작으면 장기 보유하면 되는데 비중이 많으면 조정 심하게 들어오면 힘들어요. 기아 같은 거 보면 지금 장이 나쁜데도 잘하고 있잖아. 올라오고 있어. 기아는 종목 좀 돌파하려고 그래.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충분히 빠진 것 같아. NC소프트가 또 100만 원에서 20만 원 가면은 많이 빠진 거거든요. 하이닉스도 뭐 삼성전자가 그냥 보유 관점으로 장기 보유해야 되겠죠. 포스코 비추엠 말이야. 아 이게 지랄이네. 아 이것도 시세가 많이 나가지고 좀 더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 조정 기간이 너무 짧아. 이거는 조정이 좀 길어질 것 같아. 테슬라에서 봤잖아. 많이 빠지면 반등 나와요. 테슬라도 400불에서 100불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300불까지 올라왔잖아요. 테슬라 천하의 테슬라가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4분의 1 토막 나야 반등 나온다고요. NC소프트는 5분의 1 토막 났죠. 장이 나쁜데도 올라가는 한울바이오파나 이런 거. 유한장이 신고가야. 단타하려고 주식하진 않아요. 근데 간혹 미친놈이 나오면은 왜냐면 신성될 때 될 것 같지. 샀는데 뭐 한 달 만에 뭐 두 달 만에 뭐 쭉 올라오잖아. 두세 2, 3개월 만에 올라오면 이건 팔아야지. 이렇게 올라오면 판다고. 만 원짜리가 단숨에 뭐 5, 6만 원 가봐라. 그럼 팔아. 우리는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근데 이격이 많이 나오면 들어오더라고. 금양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공부 자료니까 금양 차트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또는 영풍 제지 같은 걸로 공부를 하세요. 자, 삼화알미늄. 자, 이런 거 바닥에서 전부 저 잡아들였던 거 아니에요. 2,000원, 3,000원 때부터 전부 담아서 장기 보유한 건데 이런 데서 매수해서 장기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작업이에요. 이게 많이 간 거는 이제는 시집 보내고 안 간 놈 잡아야지, 안 간 놈.
이제 여 바닥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들 있잖아. 금양도 다 바닥에서 우리가 잡아먹은 거예요. 다음 테마를 여기서 잡아갖고 있으면 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팔아야죠. 1,000원, 2,000원 했던 종목인데 19만 원 찍어서 19만 원. 양심이 있지. 종목 진단은 88TV로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